또 다른 예제 파일을 통해서 우리가 페이스 밀링을 하는 법을 한번 더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제 11번을 불러옵니다. 예제 11번을 불러오고, 그다음에 매뉴팩처링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밀 플래너를 선택을 합니다. 지오메트리 먼저 선택을 하는데, 여기서 밀 에어리어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최종 결과를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공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지오메트리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툴을 만들어 줍니다. 툴은 일반적인 지름이 20인 공구를 만들어 주고요. 공구를 이렇게 형성을 해 주었습니다. 네, 여기 공구가 있죠. 그다음에 오퍼레이션을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Face Milling Area를 선택을 하고 Tool은 F20 그리고 Geometry는 Mill Area 우리가 이 바닥을 선택했던 그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네, 이렇게 클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안전 높이를 지정해 줍니다. 우선 Step Over부터 지정을 할까요? 이제 이번에는 직으로 하고 40, 60그 다음에 Non Cutting Move에서 Transfer Rapid에서 또 안전 높이를 3으로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되면 그 이전에 이제 Feed and Speed에서 값을 넣어주고요. 8000과 1500. 그 다음에 경로를 형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로는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갔다 하면서 커팅을 하는 경로가 형성되었습니다. 경로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블랭크를 지정을 하고 경로를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나가는 것, 절삭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삭을 할때 경로가 지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곡선을 따라서 움직일 때는 부드러운 곡선이 형성되지만 끝에서 곡선을 따라 이동하지 않고 그 위로 올라와서 다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의 모양이 조금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 끝나는 부분에는 항상 이런 높은 조도가 형성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직을 선택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바꿔서 프로파일을 형성을 해서 다시 경로를 형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벽면을 따라서 여기서 들어가서 자르고 끝난 다음에 다시 안전 거리만큼 올라온 다음에 이제 안쪽을 가공하는 이런 가공 경로를 형성하게 됩니다.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면. 자. 없어졌네요. 다시. 선택을 하고, 프로파일 선택을 하고, 60. 안전 높이를 다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 높이를 설정해 줬고, 피드 값을 8000과 1500 설정해 주고, 가공 경로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가공이 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프로파일이라서 바깥쪽을 이렇게 제거를 하고 끝까지 나간 다음에 안전면 거리만큼 올라와서 다시 가운데로 가서 가운데 있는 가공물 형상을 이렇게 형성해주고 끝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바깥 부분만 해주고 싶을 때는 또 다른 파라미터 설정이 필요합니다. 커팅 파라미터에서 우리가 월을 선택을 합니다. 월을 선택해서 Cut Walls Only 즉이 벽면만 커팅을 하는 거고 이것을 체크를 안 하면 우리가 이전에 형성됐던 것처럼 안쪽에 있는 가공물까지 다 이렇게 가공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cut walls only를 선택을 해주고 벽면만 클릭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하고자 하는 벽면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탄젠트를 선택을 하면 원래 일일이 이제 이런 안쪽 벽면을 다 선택을 해야 되지만 탄젠트 페이스를 선택을 하면 이게 탄젠트로 연결된 이 벽면을 다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안쪽 다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벽면과 그리고 이쪽 벽면까지 선택을 해주고 OK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로를 다시 형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쪽에는 경로가 형성되지 않고 바깥쪽 wall만 형성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 경로가 지나가는 것을 확인을 해보면 이쪽 부분으로 들어와서 벽면만, 월만 이렇게 커팅을 하고 다시 이 벽면 끝을 가공을 하고 이렇게 끝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